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이제 화이자 백신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는데 네. 다우는 상승분을 다 뱉어냈어요. 기술주는 강했죠. 뉴욕 증시 흐름부터 읽어주십시오. 네, 미국장 좀 특이하죠. 악재를 넘어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가 하루에 4만 명. 지금 4일째 계속 진행되고 있죠.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그 발발은 우한에서 시작됐고 그 주변 국가는 오히려 늘지 않고 미국만 엄청 많이 늘고 있는 전 세계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견뎌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경기 부양의 기대감도 있었고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백신이 나올 시점이 아직 멀었다라는 게 문제죠.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호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악재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악재를 이겨내고 있어서 시장 투자가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죠. 시장 일각에서는 7월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에서는 회사채를 매수해주면서 경기부양 기대감을 자꾸 주고 있어서 투자가들로 하여금 굉장히 방향성 잡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얼마 전부터 한번 상승을 얘기했다가 아니다 하고는 관망으로 그냥 멈춰버렸거든요. 지금 저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그냥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지만 그 지표가 개선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아무리 개선돼봐야 그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운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고요. 다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으로 보면 일단 시장이 잘 견디고 있다. 결국 돈이 시장을 받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승과 조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냥 옆으로 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그 차트도 보면 벌써 3주째 횡보하고 있어요. 3주째 횡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공격적인 매수, 뭐 아니면 매도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 확인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악재를 좀 더 완화시키는 모습이 나오는지 또 연준이 정말 마이너스금리까지 카드를 끄집어낼지 뭐 이거 봐야 돼요. 특히 지금 4만 명씩 늘어나는 미국의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또 미국 경제가 봉쇄될 수 있거든요. 일부에서 봉쇄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5% 정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코로나가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확전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 선택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장의 조정의 이슈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에서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느릴 필요도 없는 그런 시장의 대응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 20주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20주선이 사실은 상승하기 위해서는 누워야 되죠. 누울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주봉이 3주 내내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양봉, 음봉, 양봉. 뭐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이틀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는 방향성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지난번 말씀은 추세선상으로는 약간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 차트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호황재가 많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투자가들이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 관점이라는 건 다른 거 없죠. 도대체 시장에서 확실히 갈 수 있는 만한 재료가 얼마큼 뜰 건가, 또 그다음에 악재가 얼마나 소멸될 건가, 그거에 대한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거의 3주 이상 관망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실제로 보시면 시장이 급등락이 오가고 있잖아요. 만약 방향성 애매하신 분들은 거의 다 뭐 다 녹아내리는 정도로 힘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방향 잘못 타버리면. 그 정도의 움직임이 현재 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고점 부분, 이게 지금 저점에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는데 고점 부분에서 너무 우아래로 흔드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적어도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 호재가 너무나 강한 게 시장에 서로 자기의 방향성을 가르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 사실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의 백신 모더나라는 회사가 7월 이달에 뭔가 하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정말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또 시장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어쨌든 연준에서는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자꾸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가지고 어느 한 방향을 예측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값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금이 8년 9개월 만에 1,800불을 넘었어요. 1,800불이 넘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2,000불. 지난번 한 그 IB 쪽에서는 3,000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금값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게 많이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문제는 뭐냐. 위험 자산의 회피 수단이 돼야 되는데 위험 자산의 회피 수단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지금 그 달러 자산이 많잖아요. 자산이 많으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제가 어저께 잠깐 이마트를 갔는데요. 진짜 거짓말 치고 그 뭐 과일 같은 거 하나 살려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집었다 놓고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그만큼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물가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손도 못 댈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투자가들은 자기 자산에 대한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게 아마 금이 시장에 작용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 가치로서도 지금 금이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험 자산의 해지 수단을 금. 그래서 금이 많이 오르면 아 주가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의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은데 이 돈을 뭘로 가치를 유지하지? 역사 이래 금은 계속 가격이 상승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의 희소성은 상당히 중요했고요. 자, 그 얘기니까 결국 이 금값은 돈 때문에라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더 오르게 되면 위험 자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값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갈 수 있는 가격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뭐 이 상태로 쭉 선을 그어버리면 뭐 3,000불 진짜 볼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어떤 악재가 생겨 주가가 뭐 급등을 하는 상황이 와서 금값이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미국장도 뭐 옆으로 횡보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 금값도 역시 그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중요해서 뭐냐면 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상승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주가가 급등으로 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돈의 많은 돈을 지키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을 사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금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의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위험 자산의 대체 수단으로 볼 게 아니라 투자 가치로서도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의 1,800불이 높으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 국내 시장의 수급을 좀 볼까요? 지금 수급을 보면 코스피 개걸음장이잖아요. 이 개걸음장인데 이게 미국 따라서 개걸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걸음장의 가장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불안전한 수급의 모습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급에서 보시면 우리 하루 거래량이 2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실제 수급은 별게 없어요. 그 얘기 뭘 의미하죠? 다 단타 치고 나가거나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순매수와 순매도를 보면요. 사실은 별게 없어요. 외국인은 매도 중이고 개인만 조금, 개인도 지금은요, 얼마 안 사요. 요 근래는 별로 안 사요. 오히려 팔아요. 그리고 기관들이 요즘 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9일인가 30일부터 좀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보면 지금 한 1,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 기관화 장세인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개걸음 장세는 결국 수급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아마도 외국인들의 시장 진입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게 결국 시장의 모습. 또 거기다가 동학 개미 운동을 해서 동학 개미들이 지식을 사줬잖아요. 뭐, 지금 고객 같은 거 50조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오는 거 보면 50조가 있나? 하는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매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뭐 금 나갈 때 한 5천억 들어온 거 외에는 뭐 크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투자가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왜냐?
미국도 가지 못하죠. 미국도 못 가죠. 또 그렇다고 코로나가 해소가 된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경기부양책에 더 나올 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고민이 될 만한 거죠. 고민할 될 만한 그런 자리는 맞는 것 같다. 특히 외국인들은 선물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리고 현물을 계속 팔죠. 현물은 벌써 뭐 프로그램 매도까지 하면 거의 50조 넘게 나왔거든요. 그럼 받아줄 수 있는 게 개미밖에 없는 상황 정도가 됐는데 그 예탁금 50조가 그걸 다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하죠. 50조가 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 들어와봐야 10조, 5조. 나머지는 또 예탁금으로서 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수급의 불균형이 시장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좀 빠르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모습이 좀 나오는 게 가장 좋다. 어쨌든 지수는 잘 견디고는 있어요. 견디고 있고 올라가려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으로 말하면 상당히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장을 견디고 있는 건 좋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뚜렷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 과거 사례처럼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결국 외국인이 그 주도적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나오고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시장의 변화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최소한 아까처럼 백신에 대한 이슈가 정확하게 좀 확연하게 드러나든지 아니면 정말 경기부양에 대한 뭔가 의지가 좀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뭔가 변화가 시장에 나와야만이 가능한 시장의 모습일 거다.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개고름은 어쩌면 계속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개고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뭐 2% 살았기 때문에 2% 상승했다. 하기 때문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월봉 차트를 잠시 좀 보면 지금 이 차트로 보면 양봉 3개 주고 양봉 3개 하락 후 양봉 3개가 줬으니까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도 네 번째 캔들에서는 방향성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윗꼬리를 메워주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보이고 있지만 수급에나 여러 가지 또 미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 방향성 탐지를 하기 위한 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런 뭐 공격적으로나 뭐 하방이거나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인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 접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 했습니다. 코스피는 2120, 코스닥은 730선에서 움직이고요. 예, 바이오팜은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